월급 많이 달라고 그래. 아. 자, 조명아. 아니야? 어. 무슨 일인 줄 알아? 숙제 좀 제대로 해보시고. 자, 대열이 갑시다. 공개 들어보세요. 빡빡하면 지랄! 이유 없이 화가 많다. 자. 저기요. 내가 화가 많지는 않은데. 1번 가볼게요. 틀린 것 좀 가봅시다. 첫 번째요. 비유스타맥 커밍이 썼네요. 고개 들어보세요. 수업했던 건데요. 철저하게 이제 내 심정이죠. 나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이 나야 돼. 비를 빼버리고 used to. 문법에서 어디 파트에서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used to. 조동사 파트에서 배운다. 그래서 used to 다음에는 뭘 써야 된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뜻은 뭐다? 과거의 상태나 습관을 나타낸다. 과거에 뭐뭐 한번 했다? 과거에 뭐뭐 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다. 됐냐? 그 다음 be가 붙는 경우 be used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쓰니 ing 쓰니? 아, ing. 어, 그래. 두 개 다 쓸 수 있어. 개새야. 자, be used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나 ing 두 개 다 쓸 수 있다. 근데 뭐다? 해석이 달라서. be used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use라는 단어의 수동태다. 그래서 주어는 투부정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사물일 가능성이 높다. be used to 다음에 ing를 쓰면 내가 외울 때 익숙하다라고 외우라고 했어. 그래서 뭐 말하는데 주어는 익숙하다. 그래서 주어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됐냐 여기까지? 세 개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았지? 자, sunflowers. 일단 사물이야. be used to 동사로 써야 돼. 됐냐? sunflower는 이거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됐어? 그래서 ing가 아니라 동사원을 써줘야 됩니다. 두 번째요. be able to be extracted 이렇게 되는데요. 걔네들은 추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폴루턴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해석을 모든 문법들은 해석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문법적인 관계를 꼭 따지라고 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데이가 뭔지 모르겠어. 왜? 앞에 있는 건 단어를 하나도 몰라갖고 해석이 안 돼. 근데 데이는 그들도 될 수 있고 그것들도 될 수 있지. 그지? 근데 are able to, be able to는 can하고 똑같은 거잖아. 됐니? 근데 to be extracted를 썼단 말이야. 얘가 형태가 뭐라고? to be pp야. to be pp는 뭘 나타낸다고 그랬지? 얘하고 차이점이 뭐지?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차이점이 뭐니? 얘는 뭘 나타내고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몰라? 모르냐고. 협준아, 얘기해봐. 차이점이 뭐야? 생긴 게 달라요. 얘기하면 옥수수를 털어버릴 거니까. 뭐가 다른데? 그 to be pp는 어. 과거 형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강의실에다가 쇠파이프나 아니면 몽둥이나 이런 걸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못하면 좀 더 패고 해야지. 그치? 야, 고의된 놈이지. 이거 책임져 모르냐? 나 이거 안 따서? 차이점 뭔데? 그렇지. 얘는 뭔데? 어? 얘는 수도? 얘는 능동이. 나는 모든 애들이 너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 병신. 어떻게 생각해? 지네도 모르는. 맞아,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네들도 수도 모르면서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어. 얘 투부정사 나오면 뭐라고 했었나고? 뭐뭐 하는 것이야. 얘는 뭐라고 했을까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고 했을까야지. 당하는 거야. 끝내. 근데 봐봐. 해석을 푸는 게 아니라 문법을 푼다고 그랬어. 걔네들은 추출되어집니다. 폴루턴트라는 뭐 있어? 부음에서 목적을 했는 거 보여? 됐냐? 봐봐. 우리 능동태 수동태 배웠잖아. 수동태가 되면 4형식 빼고는 5형식 빼고는 뒤에 뭔가 남아서는 안 돼. 왜? 목적어 자리에 있던 게 주어 자리로 갔을 거니까. 됐니? 근데 extract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은, 뭐 얼마 안 되지만 4형식, 5형식에서 본 적이 없어. 됐어? 그럼 얘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동사들 싹 다 모아보면 80%가 3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었어. 됐냐? 4형식, 5형식에서 본 적이 없으면 뭐라고요? 얘는 3형식 동사일 거라고. to be pp 수동이 쓰였으면 어떻게? 뒤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됩니다. 왜? 수동으로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폴루턴트를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에 전치사 써줘야 돼. 문장이 또 시작되는 거니까. 됐냐? 바로가 새로 시작되는 거. 됐어? 그러면 주어고 수동형 부정사를 딱 썼단 말이야. 됐니?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야 돼. 이해됐냐? 목적어가 있으려면 뭐를 써줘야 되는데? 능동을 써줘야 된다고. 됐니? 왜? 얘는 준동사로서 투부정사를 썼을 때 이 동사가 만약에 타동사였으면 뒤에 목적어가 또 나와야 되니까 뭐뭐를 추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것들은 추출되어진대. 뭐가? 이게. 해석을 풀면 안 된다니까. 알았냐? 구문으로 봐야 돼. 알았지? 틀렸다. 능동 써줘야 된다. 됐냐? 그것들은 해바라기들은요 추출을 해. 뭐를요? 오염물질을 추출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수동은 뭐라고? 목적어 없어야 되잖아. 이게 잘못된 거야. 됐나요? 이해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합주라 아니 답에도 써놨어. 수동형 부정사가 이런 말 써요. 시제가 왜 나와? 답지를 꼼꼼히 안 봤지. 그치? 야 이거 데일리 문제 내고 이유 쓰는 거 해석 쓰는 거 다 내가 치는 거야. 제발 좀 읽어봐. 이거 데일리 할 때 정답만 싹 주지 않잖아. 왜? 설명 써놓잖아. 이유 좀 읽어보라고. 니네들이 읽어도 이해하게끔 써놨으니까. 근데 이유를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질문하는 거야. 선생님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설명해 주잖아. 알았지? 나 봐봐. 그 요번에 예비 내가 가르친 애들 중에 예비 고1 올라가는 애인데 알바네야. 잘하는데 2월 1일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전화가 뭐라고 했냐면 애 태어나게 돼.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애가 혼자 해보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요즘 니네들 알잖아. 니네 엄마들 니네 부모님들 니네들한테 막 나 학원 그만 다닐래 그러면 미친놈아 그런 소리 하더라고 계속 다냐고 라고 하는 부모님의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 그만 다니고 싶어? 어 알았어. 그리고 끝이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어머님도 어떻게 통제를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했어. 애한테. 그래서 학생을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저도 이해가 잘 된대. 근데 문제 풀려고 딱 만나게 되면 머리가 하얘진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더라. 야 제발 질문 좀 해. 내가 니네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무슨 얘기 했었어? 학원을 왜 다니는 거야? 모르는 거 알려고 다니는 거잖아. 그치? 제발 문제 풀다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 내가 질문한다고 질환한 적 있냐? 내가 그러면서 첫 수업 때 뭐 얘기했었어? 선생님 새벽 3시, 일찍 잡아야 새벽 3시니까 공부하다가 필 받아왔고 새벽 1시, 2시 공부하고 있는데 여우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때 질문해. 보자마자 답장 줄 거니까. 알았냐? 아니 모르는 거 알고 넘어가야 될 거야. 내가 얘기하지. 학원비가 거의 40만 원 뜯는데 40만 원을 내면 너희들은 활동을 할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야. 40만 원 학원에다 갖다 냈으면 어떻게? 나한테 보여야 돼. 41만 원어치 이상 뺏어가야 될 거야. 그치? 어떤 과목을 잘하고 싶냐? 근데 그 학원을 내가 잘하고 싶어서 학원을 다니니? 그러면 뭐? 그 선생님을 귀찮게 하라. 그게 잘하는 비법이야. 이해 안 되면 무조건 물어봐. 너희들이 영어학원 말고 수학도 다닐 거고 아니면 뭐 국어 다니는 것도 있을 거고 과학학원 다니는 것도 있을 텐데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지. 물어봐. 학원생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봤는데 학원생님이 답을 안 해주거나 그 말을 씹거나 바쁘다라고 얘기하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학원 끊어. 그런 학원은 망해야 되는 게 맞아. 알았냐? 학원에 존재 이유가 없어. 제발 모르고 있으면 질문하라. 알았어? 이제부터 봐. 알았지? 질문해서 귀찮게 하라. 선생님 나 이거 이렇게 푸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설명해 좀 다시 해주세요. 내가 설명해 줄 거니까. 알았냐?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야 나 바빠 설명 못 해주겠어 귀찮아 라고 얘기하면 학원 끊으라고. 딴 대학원 안 오라고. 알았냐? 아니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지? 너희들한테 도움 안 되는 학원 다 끊어버리라고. 알았어? 모르고 있으면 제발 물어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이요. 2번 가볼게요. 2번에 여기요. be used 때문에 썼거든요. 낫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비동사 뒤에 낫 쓴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뭐 써있어? 사람 써있는 거 보이냐? 아까 얘기했었지. 사람이면 뭐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 ing 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지. 그지? ing 써야지. 이해됐냐? 아, 그래서 ing야. 나머지는 없고. 3번 가볼게. 3번은 두 개였는데 be good as는 수고 외워야지. 무엇을 잘한다 이랬잖아. 그지? 됐냐? 근데 이거 봐봐. 전치사 뒤에 뭘 썼냐면 being PP를 썼어.
얘가 뭔지 모를 수가 있어야 돼. 원래 형태는 뭔데? ing. ing랑 being pp랑은 뭐가 다른데? 금방 했던 거랑 똑같아. 얘는 동명사. 해석은 뭐? 능동이야. 하는 거랑. 그냥 얘는 뭔데? 되는 거야. 동명사의 수동형이라고. 됐나요? 금방 봤던 요 차이랑 똑같은 거지. to be pp와 to 부정사. 이 차이랑 똑같아. 얘는 능동. 얘도 능동. 얘는 수동. 얘는 수동이야. 근데 우리 금방 봤잖아. 수동이면 사형식, 오형식 빼고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나오거나 전면부 나와야 돼. 이해되냐? 명사가 바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being pp를 썼는데 여기 지금 뭐 있어? 없어? 있는 거 보이냐? 단독으로 쓰였잖아. 그치? 뭐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수동 쓰면 안 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뭐 그냥 능동의 형태인 왜 커버하게 들어 써줘야 돼. 이게 지금 ing being pp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고. 됐어? 그래서 틀렸다고. 내가 지금 문제 너네들한테 풀어주면서 해석하냐? 안 하잖아. 그치? 문장만 보고도 알 수 있어. 해석 못해도. 왜? 문법이잖아. 문법. 너네 국어 시간에 문법 배울 거야. 문법을 그 뜻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냐? 거기 써있는 글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냐? 아니잖아. 문법 공식을 갖다 대입해보고 거기에 엎은 다음에 문법이 틀렸다고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being pp가 뭐라는 거 알고 있으면 수동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얘가 recognize가 사형식, 오형식이 아니라면 뒤에 뭔가 나왔으면 안 된다. 했냐? 목적어를 벌어치웠어.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부사를 쓰거나 전명부 쓰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근데 단독으로 얘가 나와있다. 잘못된 거야. 해석은 뭐라고? 검사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해보는 거야. 알았지? 인간들은 아주 특별히 잘합니다. 인식하는 걸 잘합니다. 얼굴을. 됐어요? 그렇게 해석해보는 거야. 능동인 거야. 그렇게 쓰는 거지. 그 다음 recalling 써놨는데 여기요. 여기요. It does the take 썼어요. take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뜻 좀 더 많거든. 근데 니네한테 이게 좀 있어.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 라고 얘기할 때 순서 어떻게 나왔지? It takes 현재라고 하죠. 그 다음 뭐 사람, 시간, 혹은 뭐 노력, 그 다음 청정사. 이렇게 쓰면 구분 알아둬야 돼. 얘는 왜 중요하냐? 학교에서 썼으면 되지. 흔히 그러면 요것만 알아두면 되냐? 아니, 시간하고 사람하고 바뀔 수가 있다.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을 앞에다가 써줬는데 사람을 뒤에다 빼버린다. 그럼 뭐?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그럼 뭐요? 사람 앞에다가 사람이 뒤로 밀리면 뭐를 써줘? 의미상의 중인 거죠. 보사랑 투부장사. 이렇게. 이해되냐?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그냥 풀 수 있지. 왜?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써준 게 공식이야. 됐어? 그럼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지. It does 걸리지 않아. Much effort. 많은 노력 들이지 않아. 뭐 하는데? True 나와 있고 Accurately가 나와 있는데 너네들 이거 사실은 몰라도 되는데 내가 문법이니까 얘기해줄게. 이거 Accurately는 부사야. 원래 우리 투부장사는 투 다음에 동사문형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간혹 가다가 문장이 길어지면 저 새끼 졸려 죽을라.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있냐면 to 다음에 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써. 이 형태. 이걸 이제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부정사라고 얘기해. 용어 몰라도 돼. 근데 어렵진 않지. 왜? 투부정사는 to하고 동사원형하고 붙어있어야 되는데 뭐 돼있나요? 분리돼있어서 떨어져있어. 됐어? 어떻게? 가운데 부사밖에 없어. 듣냐? 그러면 일단 이거 두 개 하면 되겠네. 아, 누가 뭐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다. 투부정사 써야 되는가? 근데 투부정사 쓰려고 봤더니 여기 가운데 부사가 들어가 있다. 부사들 한번 가로로 묶으시라고. 그럼 여기 무슨 자리예요? 투부정사 자리죠. 이해되니? 공식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다고. 리콜링이 아니라 뭘 써야 돼? 투 동사원이니까 리콜 써야 된다. 근데 이 공식을 모르니까 답을 못 맞추는 거야. 알았죠?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왜? 영작할 때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낸단 말이야. 왜 많이 냈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어순이 당사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다고. 해석이 어떻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이거 하는데 이거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그냥 존나 왔다 갔다 하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낸다. 알았냐? 첫 번째 거 알아두셔야 되고 아래 두 번째 거 알아두셔야 되고 사람하고 시간 맞추면 사람이
뒤로 밀려났을 때 포스 줘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하잖아. 이 공식 외우는 게 어렵냐? 아니잖아. 그치? 한국말하고 어순별 다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국말이 없는 게 시험이다. 한국말하고 헷갈리는 게 시험이다라고 얘기했었어. 됐냐? 알아두시면 됐네? 넘어올게요. 5번도 여기 두 개를 써놨는데 모니터링하고 being monitored 써놨어. 금방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를 이해했다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이거 액상이 더러워가지고 좀 액상 좀 나오게 좀 하고 너무 힙하게 나오고 좀. 자기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나 노래 기깔나게 합니다 하는 사람 있냐? 노래 잘하는 사람 있니? 없냐? 출근하고 나서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너네 가수 임영웅 아니? 임영웅 알아? 우리가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임영웅을 초대하고 싶어. 너네 아마 대학 가면 축제 때 이런 유명한 가수들 불러가지고 축제하는 거 알 거야.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 공부 다 필요 없다. 노래 잘하면 우리 노래 가수 하자. 알았지? 1억 1억. 얼마나 와서 공연해 주는데? 노래 5곡, 30분. 1억. 천진이, 공부 좀 터지라 뭐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뉴스 보고. 아, 좋네. 우리 미스트롯 나가려나? 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중요한 건 그만큼 노래를 잘한다지. 아니, 괜히 미스터트롯에 나갔어. 나갔는데 노래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나 아니 뭐야 그거 별표 안 누르고 탈락하면 어떡해. 개쪽이잖아. 그지? 야 우리나라에서 탑이잖아 얘가 지금. 그죠? 아니 니네들은 물론 걸그룹 좋아하고 하겠지만 사람들 연령대를 봤었을 때 뭐 20대 애들도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던데 20대 애들부터 60대 70대까지 다 좋아서 다 좋아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탑이니까 30분 공연하는데 지금은 1억 불러도 1억 줘도 안 온대. 지금 노래 음반 작업해서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야 30분 공연하는데 1억인데 시간이 없어서 안 난대. 그리고 그 뉴스에 부가적으로 나오는데 니네 음원 수익이라는 거 알지? 저작권료. 임영웅 저작권 수익료가 한 달에 추정하기에 정확한 건 없고 이 정도 되는 것이다. 한 달에 왜? 45에서 50원. 왜냐면 음원을 딱 내면 니네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잖아. 그 노래 부를 때 저작권료가 다 가는 거 아니야? 노래를 한번 부를 때마다? 몇십원 단위야. 몇원 단위고. 근데 전국에 노래방이 몇개 있는데 거기서 다 유명 노래를 한 번씩만 부른다고 생각해. 한 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사랑은 몇 번만 불러. 야. 왜 그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각 작사가들, 작곡가들 저작권료를 이제 발표한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박진영이 얘기가 나왔었지. 박진영. 저작권료가 1년에 들어오는 게 15억이다. 이게 이제 다 지금은 다 지나간 노래잖아. 지금은. 그치? 젊은 애들은 이거 안 듣고 뉴진스 듣고 이러니까. 그치? 그런데 그게 15억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게 나오면서 그 연도 대학에 실용음악과가 폭발적으로 경쟁률이 높았어. 알았냐?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 작곡 하나만 잘해가지고 노래가 대박이다면 저작권료는 언제까지인데? 4후 70년이야. 니네들이 지금 작곡을 했지. 니네들 계속 살아있고 니네가 죽어. 죽고 나서 70년까지 저작권료가 지금 된다. 됐냐?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작곡 잘해. 작곡해주지. 난 노래를 잘해. 노래해야 돼. 알았어? 근데 혁준아 넌 잘하는 게 뭐 있니? 공부하자 우리. 알았지? 우리 공부해야 돼. 알았지? 그거밖에 없어. 나도 이거 아무것도 없어서 나도 공부한 거야. 노래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그림도 못 그려. 운동도 못해. 은미체 다 못하니까. 뭐? 공부한 거라. 공부해야지. 그치?
나도 어디 가서 강의 30분만 하고 1억 받았으면 좋겠다. 아, 씨. 자, 5번 거. 힙합이나 배우자. 네가 이영진을 이길 수 있냐? 다음 쇼미더머니 나갈 거. 어? 다음 쇼미더머니 나갈 거. 아니 나오면 뭐해? 방송이 안 나오는 거죠? 블랙넌 말고 화이트넌으로 나와.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닦아보고. 혁준아. 너는 그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개그맨 공채하는 데를 한번. 그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 거기. 자, 해봐. 5번 문제예요. 두 개 중에 차이가 뭔지 눈에 들어와야 돼. 찍으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출제 의도가 뭔지 알아차려야 될 거야. 아 다음에 모니터링을 썼어. 얘는 BPP를 썼어. 똑같은 거네. 뭐 물어보는 거라고? 능수동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냐? 됐어? 뭐 물어보는지 확인했어. 선생님이 금방 얘기해 준 거. 뒤에 보자고. 뭐 나와 있어? 전면부 나와 있는 거 보여? 답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끝이야, 이게. 이 쉬운 문법을 왜 못해? 아니야. 아니, 제발 가르쳐준 대로 풀라.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우쌤이 이렇게 풀어주는구나. 내가 풀어주는 대로 풀라고, 제발. 아니야. 해석이 거 나가려고 필요 없어. 자,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는 모니터링, 관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답이라면,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와야 돼. 뭐뭐를 관찰한다. 근데 뒤에 전면부 써있죠. 그치? 얘가 답이야. 관찰되어지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하이에, 이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치? 6번도. 6번도 똑같네. ING 쓰래, BPP 쓰래 그랬어. 해봐. 뒤에 뭐 있어? 없어? 없는 거 보여? 제가 답이야. 어때? 5천원 풀 수 있잖아. 그치? 뭘 고민을 해? 7번. 앞에 거 쓰래, 뒤에 거 쓰래 보라고 했어. 뒤에 뭐 있냐? 뒤에 뭐 있어? 예품사 뭔데? 아이 씨발 다른 뜻은 모른다고 치잖아. 예품사 뭔데? 부사인 거 알잖아. 아 잊어먹지 말라니까. 해봐. ING 즉 능동이면 뒤에 뭐 있어야 된다니까. PP 수동이 써있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나오거나 전면부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이해되냐? 뒤에 보니까 부사 있어. 뒤에 보니까 뭔데? 얘가 문장에 진짜 주고 얘가 문장에 진짜 동사야. 그럼 끝났다고 봐야 될 거야. 부사를 바로 묶고 싶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야. 이게 답이라고. 됐냐? 이게 뭐가 어려워. 8번이요. 8번도 뭐 물어보는 겁니까? 뭘 물어보는지 알아야 될 거야. 얘 능동이고, 얘 수동이라는 거 들어오냐? 됐어? 근데 봐봐.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있어. 아, 씨발. 이거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는데?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을 쓸 수 있잖아.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근데 투부정사는 뭐? 부사로도 쓸 수 있잖아. 그럼 뭐를 택해야 되냐 이거야. 그럼 이럴 때는 구문만 알고 있었으면 쉽다고요. 뭔데요? ask는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 4형식으로 쓸 수 있고 5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 3형식으로 쓸 때는 뭐라고 해석하는데? 뭐뭐를 묻다야. 4형식으로 쓸 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물어보다야. 5형식으로 쓸 때 목적어한테 목적격 보호하라고 요청하다의 뜻이야. 그럼 5형식으로 쓸 때 패턴이 어떻게 되는데?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게 돼 있어. 왜? ask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니까 일반동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써야 돼. 여기까지 됐니? ask, 능동, were asked, 수동, 뒤에 보니까 뭐 써 있어? 투부정사가 있어. 그럼 봐봐. 5형식일 때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 앞으로 가고 ask는 BPP가 되고 투부정사 어떻게 되는데? 바로 붙어야 되잖아. 됐냐? 투부정사 바로 붙었잖아. 이게 비싸야 돼. 됐나요? 그래서 답이 돼. 이 쉬운 걸 왜 못 풀어? 너희들이 풀고 있는 수학 문제보다 좁도 쉬운 건데. 됐냐? 9번 생각 볼게. 얘도 차이점 알아야지. 차이점이 뭔데? 앞에 해부빈을 써놨지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ED냐 ING냐 썼어. 차이점은 뭔데? 얘 수동이야. 얘 능동이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는 시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나요? 능수동 물어보는 거. 그럼 금방 뭐라고 그랬는데? 금방 뭐라고 그랬어? 능동이면 뒤에 뭐 있어야 된다고 했지.
수동이면 뒤에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 나오거나 전명 나온다고 했다고. 뒤에 딱 보니까 뭐 써있어? 전명 나와있는 거 뭐예요? 답은 뭔데? 이거 좋죠. 끝이라고 얘기해. 알았냐? 오빠 어렵지 않아. 제가 가르쳐준 것만 공부하시라고. 알았냐? 내가 가르쳐준 공식 그대로 좀 외우고. 아니 그 어려운 족도 수학 공식을 외우면서 씨발 이런 거 외우고. 또 단순하게. 됐어? 문법은 무조건 철저하게 공식에서 움직이는 거야. 알았지? 해석을 내가 얘기했잖아. 94년도에 수능이 시작된 이래로 수능 정답이 수능 문법 문제에서 정답이 해석을 반드시 동반해야만 풀 수 있는 거야. 한 번도 정답이 된 적이 없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올해도 마찬가지였었고 앞으로도 쭉 그럴 거라고. 무조건 뭐만 하면 돼? 문법, 구문분석 두 개만 들어가면 3점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알았냐? 해석하려고 제발 해석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알았죠? 문법 문제 딱 주면 첫 번째 딱 읽고 닥터스? 씨발 무슨 닥터리야? 데이지털이야? 이 지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뭔 해석을 해? 무조건 공식대로 푸는 거야. 알았냐? 대략 조건 해놔보세요. 한번 봅시다. 완전히 치우다. 얘 형용사, 얘 목적, 목적이 있네. 원래 목적 얘를 쓰는 게 좋지 않나? 얘 때문에 좀. 그렇지. 왜? 준동사라고 하잖아. 투부정사야. 투부정사가 준동사면 동사의 역할에서 또 뭔가를 가져야 되는 거야. 얘가 타동사라면 깨끗이 한다. 뭐를? 요거를. 이 목적을. 중요한지. 그건 똑같이 동명사도 준동사니까 뒤에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알았어? 그게 타동사야. 뭘 많이 시켜? 아. 문! 이거 바뀌지 않아? 틀린 거 뭐 있어? 이거 틀렸냐? 이거 이해했니? 아, 답은 맞췄어? 아니면 뭐? 아, 이거 뭐 틀렸어? 이거 이해했어? 이걸로 딱 끝났으면 뒤에 없거나 부사 나오거나 전면도 나오잖아. 아, 그거 꼭 이해해야 돼. 아. 뭔가 틀렸냐? 이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 이거 하나 틀렸어? 틀린 거 봐.
이거 이해됐니? 이해해야 돼, 이거. 알았지? 이거 이해했냐? 자, 문법표 하나 보세요. 오늘 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포인트 13표 보세요. 86페이지요. 거기 박스에 있는 1번, 2번 문제랑 1, 2, 3, 4, 5, 6, 7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그냥 풀어보세요. 근데 근거를 갖고 찍으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찍으시면 안 돼요. 얘가 출제 의도가 뭔지, 뭘 물어보는 건지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대학 가기 전까지 영어 해야죠. 그 다음 대학 가서도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필수 과목 영어입니다. 무슨 과를 가든지. 알았지? 그리고 나서 대학 졸업할 때도 토익 점수 갖고 오라고요. 취업할 때도 토익 점수 갖고 오라고요. 승진할 때도 토익 점수 갖고 오라고요. 그럼 내가 회사를 다 관두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아니, 손주가 와서 물어볼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뭐야? 그러면 거기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니네 할머니한테 물어봐. 구글한테 물어봐. 내 인형한테 물어봐. 이럴 거냐? 아니잖아. 영어는 아마 니네 평생 괴롭힐 거야. 자, 포인트 13이요. 영어를 평생 괴롭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어법시험 문제가 바로 얘입니다. 아인지스가 되겠어. 여태까지 모의고사 보면서 학교 내신 시험 보면서 아마 존나 많이 만났을 거야. 알았지? 두 개 중에 뭘 고르냐고. 자, 수식받는 명사의 의미관계를 파악하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다른 사람들이 니네들한테 분사가 뭐야? 그럼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 분사가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동생 있는 사람. 동생이 와가지고 분사가 뭐야? 그러면 꺼져. 이렇게 얘기할 거야. 영어학원을 몇 년을 다녔는데 분사가 뭐야?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얘기해. 그럼 형용사는 문장에서 뭐 하는 거야? 명사 수식.
두 번째는 보호자. 두 개잖아. 그럼 건너뛰었어. 분사는 뭐 하는 거라고? 명사 수식하거나 보호자를 들어. 했냐 여기까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ing pp 물어볼 때 수식받는 명사와 의미 관계를 파악하라고.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를 파악해서 주어 동사의 관계로 생각한다. 슬리핑 베이비 필요 없어. 자빠져 자고 있는 애기새끼. 얘 뭔데? 얘 수식하잖아. 분사라고. 했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뭐라고? 얘가 명사 수식받잖아.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고 얘를 동사라고 생각하고. 아기가 자는 거 맞아? 맞냐? 그래서 아인지가 다 그래. 괜히 이해됐어? 능동이잖아. 애가 직접 자는 거잖아. 아인지가 답이라고. 괜히 지금 그렇게 써 있어. 됐어? 케이스 1 가볼게. 수식받은 명사가 분사의 동작을 하는 것이면 직접 그 명사가 분사의 동작을 하면 능동이고 아인지 써야 된다. 해석은 뭐라고 한다? 하면,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한다.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동작을 받는 것이면 수도로서 PP를 쓴다. 어느 문법적으로 다 써있는지. 그지? 이거 이해해야 돼. 알았죠? 금방 내가 보여준 것처럼. 슬리핑 베이비처럼. 되냐? 수식받는 명사가 이걸 하는 건지, 이걸 당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 되냐? 왜? ing는 뭐? 능동과 진행을 나타낸다. 과거분사 PP는 뭘 나타내는데? 수동과 완료를 나타낸다. 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1번 가볼게요. 1번 나와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는 뭐 내가 데일리 때 금방 얘기해줬지. ing냐 pp냐 그랬어. 뒤에 봐봐. 뭐 있어 없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요. 있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끝이야 이게. 됐냐? 이 질문을 왜 틀려? 2번은 답은 앞에 거니 뒤에 거니? 1번 메이드 썼지. 유령 씨 이거 아냐? 메이크 뒤에 목적어 뒤에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을 써. 오영씨 얘가 됐어? 수동태로 바뀌면 얘 앞으로 가고 얘는 be made.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내리면 돼? 투부정사 써요. 앞에다 투 써줘야 돼. 이해되냐? 어? 아니네? 미안하다. 잘못 봤다. 전치사네. 투부정사가 아니라 애트리트라는 명사가 있네. 그럼 정면부 있는 거잖아. 그치? 답이 이건 이해됐어? 오형식이 아니라 이거는 뭐? 투부정사였어. 나 이거는 나 투부정사가 아니라 투가 전치사였어. 이게 답을 잘못 봤어. 투 애트리트는 운전선수 애기가 된 거잖아. 그치? 정면부 있어야 답이 있지. 됐냐? 아래가 보자. PP의 형태가 동사의 과거형과 일치하는 경우 동사 자리를 묻는 문제일 수 있으며 동사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요거 별로 필요하세요. 족도 중요한 겁니다. 별표했냐? 내가 얘기해줄게. 잘 봐.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뭔데? ing냐 pp냐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 푸는 걸 하고 있어.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나왔을 때? ing냐 EB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PP라고 써주지 않잖아. 얘 과거 분사해라고 써주지 않지. 근데 우리가 동사의 대부분도 불규칙 동사를 외웠던 거 기억나냐? 과거형하고 과거 분사형하고 형태가 똑같은 거 불규칙 많이 있잖아. 기억나? 됐어?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니네들은 제일 먼저 이거를 어? 이거 능수도 물어보는 거네? 라고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제일 첫 번째가 뭔데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됐어? 문장을 쫙 읽었는데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니면 이 문장 안에 진짜 동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 문장 안에 진짜 동사가 있으면 어? 앞에 진짜 동사가 있네? 앞에 조동사도 있고 그러면 능동수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장 안에 진짜 동사가 없으면 여기가 동사 자리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답은 무조건 얘기해. 동사의 과거형 자리. 이해됐냐? 이거 족도 중요한 말이야. 알았죠? 진짜로 중요하다. 힌트 하나만 더 줄게. 시험 문제를 딱 푸는데 이렇게 나와있어.
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동사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돼. 이 자리가. 그럼 봐봐. 해봐. 여기가 동사자리가 아니야. 동사자리가 아니야. 앞에 보니까 진짜 동사가 있어. 그럼 답은 어떤 거야? 답은 어떤 거니? 무조건 이게 답이야. 왜? 얘는 자동사야. 자동사는 과거 분사가 없어. 내 말 이해됐어? 무조건 얘가 답이라고. 앞에 진짜 동사가 있으면, 뒤에나 진짜 동사가 있으면. 진짜 동사 자리야, 여기가. 동사 자리야. 그럼 뭐가 답이라고? 얘가 답이겠지. 동사의 과거에 쓰는 거. 자동사인 경우에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냐? 됐어? 이거 잊어놓으면 안 돼. 뭐? ing나 ed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거야. 됐냐? 만약에 동사 자리라면 무조건 얘기해 봐.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그때 능동수동 가볼까? 얘는 능동수동 안 가도 되는 이유가 뭔데? 자동사라서 그래. 타동사일 경우에는 능동인지 수동인지 확인해줘야 돼. 이해되니? 됐어? 좁도 중요한 거야. 나중에 볼 거야. 알았죠? 1번 가봅시다. 바로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1번? 뒤에. 왜? 이유가 뭔데? 그게 이쪽으로 가면 해요. 이게 단어가 뭔데? 단어 뜻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야? 아니, 봐봐. 이 단어 앞에 전치사 있어? 아니요. 얘 LI 붙어 있어? LI 붙어 있냐고. 이 단어 뜻을 몰라도 얘는 야 AS로 끝나면 다 명사야. 다음은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예요. 왜 합니다? 뒤에 뭐 있으니까 얘지. 그치? 아닌지가 답이라니까. 뒤에 뭐 있잖아. 됐냐? 2번은 다 앞에 거 뒤에 거. 야, 이거 봐봐. 이거 쓸래, 이거 쓸래 물어봤어. 뒤에 뭐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답이라고. 뭐 이걸 모르지? 그렇게 얘기해도. 3번 답을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뭐 있어, 없어? 4번은요? 뒤에 뭐 있니, 없니? 그럼 앞에 거 뒤에 거. 5번은요? 뒤에 뭐 있어? 없어? 전명도 나오죠. 앞에 거 뒤에 거. 6번. 6번은 앞에 거 뒤에 거. 왜? 이제 좀 익숙해졌냐? 근데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이 가르쳐준 공식은 어느 때만 사용하는 건지 얘기해줄게. 등사 ing, pp 나왔을 때 얘네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하는 거야. 이해됐냐? 근데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잖아. 이때는 쓰면 안 돼. 이때는 얘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를 확인해 줘야 돼. 내 말 이해됐어?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때만 그래. 알았냐? 됐니? 다음 7번이야. 7번 앞에 겁니까? 아 이건 아니네. 이건 맞냐 틀려 보는 거지. 7번은 맞아 틀려.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어, 이거 PP 쓴 거잖아 지금. 이거 추고, 이거 뭔데? 그럼 이건 뭔데? 그럼 마스 틀려. 아 맞아요. 아 왜 이렇게 우스워하지 마. 삼촌아,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줘서 고마워. 아 왜 이렇게 우스워하지? 아니 뒤에 전명구 있잖아. 그건 뭔데? 맞다고. 아니 의심스러우면 해석해봐. 출판업자에게 보내진 자료. 자료는 보내는 거야 보내지는 거야? 맞네. 해석은 검사. 이해됐어? 다음. 아니 우리 잠깐만 쳤다 합시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어제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